갔다 카페 갔다. 간다. 오, 씨. 와. 소리 나나? 관에서. 예, 나요, 나요. 예. 네. 아니, 이제 일단 1차 소통은 끝났어요. 어, 됐다, 다 갔다, 갔다. 어우, 됐다. 아니 아니 한참 작업해야 돼 이제. 다 기름이 이게 딱딱한 게 이 눈을 수압으로 갈면서 다 이렇게 이제 카페라테 된 거예요. 왜 우리 카푸치노 만들 때 갈잖아요. 커피 똑같은 거예요. 그 단단한 기름이 갈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. 미끄러 당겨주지가 않아. 예? 아 잠깐만. 이게 일명 호박엿 기름이라고 해요. 저희가 이 기름이 소방열처럼 끈다끈다 해요. 처음이에요? 아이고, 20년 쓰세요, 그럼. 20년 앞으로 하실 거예요? 삼겹살 기름이 이제 흘리면서 내시경 봐야 돼. 이거 물 틀어도 되죠? 왜냐면 얘 틀어놓으세요. 음식물 따로 어디 다 버리진 않으신 거예요? 있고 왜 지금 이거 좀 걸러야 돼. 왜 그런지 막힌지 알려드릴게요. 네. 네, 내려가고. 내시경 들어가자. 이게 100만원 좀 크죠? 다른 데는? 100mm. 큰 거죠? 작은 건 아니에요.
방향이 지금 대강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. 이렇게 내려도 꺾어서 내려가나 보다. 꺾어진 데가. 그래서 한 번 더 꺾어진 데가. 관리만 잘해주면 안 막혀요. 관리만 잘해주면. 예. 네. 다섯 바퀴에서 버려야 돼. 하나가 부족해요. 예, 네, 다섯 바퀴에서. 그래도 수압이 세니까. 흘리는 것보다 한꺼번에 버려준 게 왜 버려줘야 되냐면, 배관 있잖아요. 물을 흘리잖아요. 그럼 기름은 항상 써있어요. 가벼우니까. 근데 한꺼번에 버려주면, 배관에 압이 차면서 딱 밀어내요. 예. 네. 지금 하나 버렸는데도 안 오잖아. 그만큼 배관이 기울기 많기 때문에 다섯 번 정도 버려주세요. 이게 말단이에요? 예, 이거 말단. 손 넘어간다고, 배관 위에서. 손 넘어갔다고, 배관. 손 넘어갔다고. 여기가 플러스가 24도.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, 지금 카메라가. 예, 네, 경사도까지 다 나와요, 이거는. 이렇게 해서. 똑같아요. 이렇게만 퇴근하시기 전에 한 다섯 번 정도만 버려주고 가세요. 그러면은 진짜 오래 쓸 수 있어요. 예. 네. 그렇게만 관리해주시면 돼요, 여기는. 네. 이제 막 내려오잖아요. 저기 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. 이렇게 클린, 그렇죠. 왜냐면 이렇게 두면 기름은 그대로 있어. 물만 나가. 근데 한꺼번에 버려주면 기름도 같이 나가.